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는 효발연안이에요. 효는 세배교자죠. 발은 떠날 발자죠. 떠난다는 건 출발할 때 발자 아니에요? 이라고 써진 거 효발연안 있잖아요. 자, 연안을 떠난다. 그러니까 새벽에 연안을 떠나며, 이런 의미로 쓰인 시가 이고요. 이 시의 작가가 이덕문인데, 여러분 이덕문은 실학자인 거 아시죠? 실학자고 이덕무에 대한 호칭이 있어요. 이덕무에 대한 호칭 혹시 뭔지 아세요? 간서치. 그렇죠, 간서치. 좀 아시네요. 간서치란 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책만 읽는 바보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그래서 이 책만 읽는 바보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책만 읽는 바보 검색을 하시면 요즘 워낙 네이버 이런 데 좋으니까 다 나옵니다. 간서치라고 합니다.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이제 시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형식을 빼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어떻게 끊으라고 그랬죠? 아까 이제 이해가 가죠? 상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끊어보세요. 이제 끊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0에서 끊고, 그 다음에 2에서 끊고 이렇게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네 개도 다 둘둘로 끊을 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불이니까 이 여러분 이가 이게 이 글자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한자에서 요 글자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요 글자하고요 요 글자가 달라요. 이걸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귀에 이건 아시겠죠? 몸기자, 몸기자, 몸기자. 자, 이게 완전히 붙고 떨어지면 완전히 붙은 뱀사자고요. 뱀사자고 이렇게 좀 떨어지면 이게 그친다. 네, 그칠 이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씁니다. 뱀사, 옴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뱀사자가 이게 뱀의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꼬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뱀의 또아리 튼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뱀을 어느 정도 이 일부를 이렇게 절단하면 삶을 그치겠죠. 그러니까 이 글자들이 다 뱀과 관련된 글자들이에요. 실제로 한자를 보면 한자가 이야기예요. 이야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불이니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은 서리상자죠. 서리상자. 서리상자. 그 다음에 닭개자죠. 닭개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군사동이잖아요. 동은 동쪽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리군자, 고을군자, 고을군자, 고을군자에다가 집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관하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리군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거고, 요거는 이제 고을군자입니다. 요 글자가 땅을 의미해. 땅을 의미하는 부수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무리군자도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왜 무리군자 이렇게 쓴지 아세요? 무리군자. 자, 여러분 임금이 다닐 때 혼자 다녀요, 경호원이 같이 다녀요? 임금이 다니죠. 같이 다니잖아요. 혼자 네. 절대 안 다니잖아요. 자, 양들도 다닐 때 혼자 다녀요, 때로 다녀요? 때로 다니죠. 그래서 이 무리군자. 한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임금도 혼자 안 다니잖아요. 양도 혼자 안 다니잖아요. 이렇게 쓴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 해석을 하면, 자, 관하 동쪽 새벽당 울음이 그치지 않고, 이건 좀 의역을 한 겁니다. 맞죠? 불이 그치지 않는다. 설이 맞은 닭, 뭐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설이 맞은 닭이 새벽, 설이는 주로 새벽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당 그치지 않는다. 울음이 관하. 이 군사가 그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찬성 배월이잖아요. 찬성이니까 뭐예요? 남을 잔자에다가 별성자거든요. 세자나 잔자. 우리, 여러분 잔반이란 말 들어보시죠. 잔반. 남은 밥. 이때 이거 쓰는 거예요, 실제로. 잔반을 뭐 버리지 말아야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잔성이니까 남아있는 별이니까 새벽, 새별달이에요. 새별달. 그 다음에 배월이니까 달을 짝으로 했다. 이런 뜻이 직역을 합니다. 배가 달을 짝으로 했다. 그러니까 달과 함께라고 보내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수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공자는 빌공자잖아요. 공자.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드리운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반짝인다 이런 뜻이죠. 여기 지금 불화자가 있잖아요. 불화자가 중간에 불화자가 있으니까 반짝인다는 거. 그러니까 새별달과 함께 하늘에서 반짝인다. 새별달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 잔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새벽별이라고도 써주세요. 이 찬송을. 그러니까 새별달과 함께 하늘에서 반짝임. 그러니까 새벽 직역을 하면 새벽별이 달과 함께, 달과 함께 달을 짝을 지어서 그다음에 하늘에서 반짝입니다. 빈 하늘이죠. 빈 하늘. 그러니까 이 반짝일 경자에다가 드리울 숫자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반짝여서 드리운다고 이런 뜻이니까 반짝반짝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재성리경 목롱이하죠. 그러니까 재성이다. 이 성자는 소리성자 아실 거예요. 소리성자. 소리성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원래 재는 이제 그 뭡니까? 말발굽 있죠. 말발굽 아시죠? 말발굽 할 때 그 그런 우리 구제역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때 재자가 이제 말발굽 있는 그런 것들의 병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재성이니까 말발굽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말발굽 소리. 재자는 좀 어려운데 구제역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여튼 말발굽 소리. 그 다음에 입자 아시죠? 뭐죠? 삭간입자, 삭간. 삭간입자. 그 다음에 그림자 영자. 그러니까 말발굽 소리, 삭각 그림자. 삭각 그림자. 그 다음 뭐예요? 몽롱해. 몽롱은 뭐예요? 몽롱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몽롱하다 이런 말, 의식이 몽롱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렇죠. 흐리멍덩하다. 그 다음에 야는 들판자면. 그러니까 삭각 쓰고 말에 올라 어스름한 들력 지나면서. 이렇게 좀 멋있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삭갓 소리, 그 다음에 말발굽, 말발굽 그림자, 말발굽 그림자, 그 다음에 몽롱한 들판. 이렇게 직역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 봅니까? 행은 가랭자거든요. 가랭자. 발불답자예요. 발불답자. 밟는다. 주인은 뭔지 아시겠죠? 여인. 주방의 사람이니까 여인 아니에요? 여인. 그 다음에 편. 조각편자. 그 다음에 꿈몽자,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여기는 이제 임의 꿈속으로 밟으며 가네 이렇게 번역도 했지만 이걸 좀 더 멋있게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이렇게 써보세요. 여인의 한 조각 꿈속을 밟으며 가네. 그 여기 임의 꿈속으로 밟으며 가네를 좀 더 멋있게 쓰면 여인의, 써보세요. 한 조각 꿈속을 밟으며 가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밟으며 간다는 거예요. 귀인이 여인이라고 그랬고 한조가 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를 번역을 할 때는요 직역도 중요하지만 의역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멋있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하는 황해도 있는 지명이고 자 밑에 나오죠. 관아의 동편에서 새벽닭 소리가 들려요. 새벽에 꽃 피고 하잖아요. 시간 알리는 소리죠. 떠나야 할 시간이에요. 방 안에 여인을 두고 밖으로 나오니 새별이 달과 함께 하늘에 드리워서 반짝여요. 스파클링 한다는 거죠. 삿갓을 쓰고 말에 올라 어스름한 들력을 지나면서 남겨둔 여인을 생각하며 여인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 꿈을 밟으며 간다. 표현이 멋있죠. 그래서 이제 정조가 홍제전서에도 이제 이덕무를 상당히 이제 이덕무도 이분도 이 지위 자체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이덕무를 이제 그 등용을 한 거죠. 자, 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이덕무 박제가 무리의 문체가 세관과 소품에서 나왔다.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국문학을 좀 하신 분들은 좀 아시고요. 세관 네, 소품에 대해서, 3페이지에 세관하고 소품. 이게 뭐냐면요. 소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작은 그 물건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쓸게요. 영어로. small pieces라고. 제가 소품이 뭔지를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걸 small pieces라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조각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일상에서 작은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는 걸 소품이라고 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실제로 양반들이 양반인데 이 소품을 쓴 양반들도 꽤나 있습니다. 양반은 거의 소품을 안 쓰는데요. 소품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폐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폐관할 때 관우 관리인 거 아시죠? 관리. 이 폐자가 뭐냐면요 이삭 폐자 이삭 이삭을 이게 죽는다 할 때 그러니까 이삭 폐자니까 뭐냐면 폐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야기들이 있겠죠. 이야기들을 모아오는 관리를 뭐라고 그래요? 폐관이요. 문학 공부하시면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야기를 아 이곳에 가서 이야기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모아오는 관리를 폐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품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적는 건데, 그래서 이제 폐관하고 소품이 약간 대치가 돼 있는데, 폐관은 주로 이제 그런 관리들이 이제 쓰다 보니까 약간은 전문적인 말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소품은 일상적인 이야기들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품은 조금 더 사소하고 좀 쉽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뭐 이게 깊이 들어가면 뭐든지 복잡해져요. 근데 드라마 촬영할 때 예예 좀 안 써본 것들 모아서 그렇죠. 네 맞아요. 소품. 네 맞아요. 소품.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우 좀 좋은 예를 잘 들으셨어요. 드라마 할 때 그 소품처럼 그러니까 아주 자잘구레한 이야기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좋다는 거예요. 문장을 좋아한다. 처지가 남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처지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이들의 신분이 높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상당히 잘 길렀다는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덕무는 이 조선 후기의 문인이고요. 문장가고 사상가였어요. 실제로 이덕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박제가, 그러니까 이서구 유득공 박제가 함께 후사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써드릴게요. 이서구가 있고요, 유득공이 있고요. 뭐 여러분이 아마 유득공은 좀 들어보셨을 거고 이서구는 잘 모르실 거예요. 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누구예요? 이덕무. 자, 이 사람은 뭐라면 후사가라는 게 뭐냐면, 이건 좀 한자로 써드릴게요. 후사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네 명의 문장가가 되죠. 그걸 후사가. 이걸 다 쓰려면 너무 기니까 후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후사가 모르시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조선 후기에 네 명의 문장가. 자,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이덕무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새벽에 이제 연안을 떠나면서 읊은 작품이고, 정에 끌려가지고 하룻밤을 지새우고, 그러니까 하룻밤을 한 여인과 보낸 거예요. 이 이야기 내용. 그래서 그 여인을, 주방에 있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떠나는 작자의 심경. 읽어보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표현. 특히 서리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말발굽 소리. 말발굽 소리니까 무슨 이미지? 듣는 거. 그럼 듣는 거 뭐예요? 청각이잖아요. 청각적 이미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자 이런 걸 놓았고요. 그래서 이덕무의 시가 이런 그 아주 그런 표현들을 잘 써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주저함이 없이 썼고요. 이게 이제 체험적인 사실이잖아요. 체험적인 사실.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체험적인 사실. 근데 체험적인 사실을 몇 인칭으로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시점으로 보면. 시점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1인칭 시점. 1인칭,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 뭔지 알겠죠? 나는 어떻게 한다. 이걸 나타내는 1인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고백적인 염정. 여러분 염정 소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애정은 들어보세요. 염정, 애정 이렇게 쓰는데 이 염정할 때 염자는 뭐냐면 우리 분통, 그 분바르는 첩 있죠? 그럴 때 이제 염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정 소설, 염정 소설 할 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벽에 떠나는 고백적인 염정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또 비속함도 떨어지지 않죠. 아정을 겪, 아정. 요건 좀 한자로 써도 돼요. 이게 이제 이 시에 대해서 평가가 뭐냐면요. 아정이라고. 이건 좀 써주세요. 아정. 자, 아정이 뭐냐면요. 청자는 아시겠죠? 발의 정자고, 아가 뭐냐면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우아한 아자예요. 엘리건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우아하다. 우아한 걸 이제 엘리건트라고 합니다. 그레이스란 말도 써요. 그레이스. 이게 이제 신의 은총 이런 뜻도 있고요. 우아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 놀라운 신의 은총 뭐 이런 뜻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이제 아정이니까 우아하면서도 바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시를 이렇게 두 글자로 평가하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정이라고 평가해요. 아정.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예요. 여러분이 보신 두 번째 시가 지금 뭐예요? 여인과의 어떤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나서의 그런 심정. 새벽에 여인을 연안을 떠나며라는 이덕무의 작품이라고.